자, 토익은 뭐 여러분도 토익을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죠. 토익에 대해서 뭐 말씀드리면, 토익은 일단 중학교 문법을 탄탄하게 하시고요. 토익은 뭐 문법을 이렇게 물어보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정규 과정은 가장 핵심 목표가 문법의 완성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파닉스 저학년 때 완성하고요. 그다음 기초 회화 같은 것들 하면서 영어는 재밌는 거야 이러다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사기당했다 이때까지 다 개뻥이었다 씨 재밌긴 개뿔 막 이러면서 짜증 막 내죠. 주어 동사 막 플러스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이게 투 부정사 이게 관계됨 이게 분사 이 접속 막 이러면서 뭔 소리야 이게 뭐 이걸 뭐 영어를 하는 건지 뭐 무슨 뭐 수학 공식을 외우고 있는 건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문법이라는 건 남의 나라 말의 규칙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뭐 사회생활 하는 걸로 따지면은 뭐 법을 배우는 거 하고 사회의 규칙 이런 거뭐 여기 저기 빨간 불인데 막길 건너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럼 그런 거 배우는 게 문법이에요. 뭐 goes she 막 이러고 있어 goes she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 She goes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배우는 거 그런 게 문법인데 토익에서는 뭐 문법을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아요. 토익을 뭐 준비할 필요가 있는 친구들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LC하고 RC하고 비중이 비슷하기 때문에 듣기 평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토익은 이제 사실은 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토익을 치는 거를 나는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건 이제 비즈니스 영어야 비즈니스 영어 뭐 회사 생활할 때 어떤 상황일 때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계약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떤 이메일이 날라왔다 그럼 이메일의 내용이 뭘까 그럼 난 어떤 식으로 답장을 해야 될까 뭐 이런 것에 대한 소양을 키우는 게 토익이기 때문에 뭐 근데 뭐 다른 뭐 토익을 준비한다고 해서 특별히 지금 뭐 다른 걸 준비하는 건 아니고 고등학교 영어 준비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뭐 어휘랑 독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비즈니스 할때 필요한 게 뭔가를 읽고 나서 이 사람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 알맞는 응답을 해야 되는 걸 그런 소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는 소양을 갖추게 하는 게 토익이니까 결국은 근데 그 토익의 독해 능력이라고 해봤자 솔직하게 얘기해서 고등학교 독해 능력보다 더 높은 걸 요구하진 않아. 어차피 비즈니스 영어이기 때문에 그냥 되게 막 개념적인 거뭐 심리학에 대해서 너희들 뭐 셀리의 법칙 이런 거 들어봤니? 셀리의 법칙은 말이야 뭐 경제 셀리의 법칙은 이런 건데 이게 경제 상황이 뭐 경제가 갑자기 불경기가 왔을 때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셀리의 법칙이야. 그렇다면 이걸 경제학에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뭐 경제적으로 이런 일이 생겼어. 뭐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어. 시장에 돈이 많아졌어. 이자율을 높였어.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요구하는 게 고등학교 독해거든요. 근데 토익은 그 정도 수준까지 독해력을 요구하진 않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은행에서 이자를 갑자기 많이 준대. 그럼 시장에, 이 전체적으로 시장 안에 유통되는 돈의 양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하겠죠. 왜? 사람들이 뭐할 테니까. 저금을 할 테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은행은 그럼 어떤 상황에서 이자율을 높이는 정책을 펼까? 어떤 상황이요? 경제가 어떤 상황일 때 이자율을 높이는 선택을 하게 될까? 이자율을 높이는 것의 순서는 보통 얘기는 중앙은행, 우리나라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중은행들이 거기에 어느 정도 똑같이는 못 가지만, 예를 들어서 전번에는 뭐, 작년에는 뭐, 작년, 뭐, 1, 4분기에는 이자율이 1%였는데, 뭐, 이번에 2, 4분기 때 1.5% 하겠다. 그럼 은행들이 서서히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일 때 은행이 이자율을 높일까요? 물가가 오른다. 물가는 왜 오른 걸까? 원인은 다양합니다. 요거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줘.
그 중에서 뭐 어떤 원인이 있을까? 물가가 오르는 건 일단 첫 번째. 내가 뭐를 살 때 그게 비싸진다는 얘기야. 그게 물가가 오르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뭘 살려고 하는 제품이 물가가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예를 들어 내가 배추를 살라고 했는데 배춧값이 올랐어. 왜 그럴까? 가장 핵심적인 건 시장의 배추의 양이 적어졌기 때문이지. 그럼 적어진 원인은 많을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생산은 많이 되고 있어. 응? 엄청나게 생산되고 있는데, 그런데 얘가 어디까지 안 와? 내가 살 수 있는 곳까지 안 와. 얘 지금 미국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과 영국에서 갑자기 물가가 막 치솟고 있어. 영국의 원인은 뭐냐? 걔들이 뭐 했어요? 나 우리는 뭐 안 할래? 우리는 뭐 어디에 가입 안 할래? 그랬어 영국이. 어디에 가입 안 해 있을래? EU에 탈퇴했잖아. 브렉시트라고. 그러면 브렉시트 하면 얘가 뭐 하겠다는 거냐면은, EU 안에 있으면, 유럽 공동체 안에 있으면 이 EU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비자라든지 이런 거 없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근데 여기 탈퇴하면, 야, 나 영국 가고 싶어. 그럼 옛날에는 그냥 가면 되는데, 지금은 비자를 발급받는데 하여튼 잘 안 들어오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영국 내에서 뭔 일이 생기느냐? 외국인 노동자 수가 확 주는 거야. 그러면 그동안 영국에서 물품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물건을 생산을 하는데 배송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가가 치솟고 있어요. 미국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거기는 이제 항만 노동자들이 있어. 항만 노동자들은 뭐예요? 뭐 배로 이렇게 들어온 물건들을 컨테이너 실어서 뭐 이렇게 차에 실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코로나 시국, 코시국 때문에 뭘 안 했느냐? 이 사람도 이제 할 일이 없었어. 그동안은.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집에 가서 좀 쉬라 그랬어. 월급은 줄 테니까. 월급의 100%는 아니지만. 좀 쉬고 계세요. 나중에 이제 뭐 코로나 시국 끝나면 다시 와서 일하도록 하세요. 이러면서 쉬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쉬다가 보니까, 아, 내가 계속 이거, 다시 항만 노동자 일 해야 되나? 아, 그냥, 걔들은 원래 페이가 엄청나게 높거든요? 전문직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그래서 돈은 그동안 벌어놓은 건 많아. 벌어놓은 게 많으니까, 아, 다시 일하지 말고 그냥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 이제 하자. 이러면서 다 때려치고 있어, 지금. 5세, 지금 이제 다시 경기가 코로나가 이제 백신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선진국 기준으로 돌아서고 있으니까 경기가 이제 살아난단 말이야. 응?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시국에 사람 더더욱도 뭐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이거 많이 해. 그래서 배송할 건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어, 애들은 또.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영어는 이걸 다 영어로 써놨어. 어? 영어로. 그냥 영국이 브렉시트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뭐 그러니까 그런 걸 쭉 써놓는단 말이야. 브렉시트 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 숫자가 디크리즈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디크리즈 자리에 인크리즈 써야 되겠니? 디크리즈 써야 되겠니? 이런 식으로 묻는단 말이야. 외국인 노동자 수가 줄었어. 그러니까 뭐가 뭐야, 로지스틱스가 하락하게 되고 물품 배송이 안 되게 되고, 그래서 뭐가 프라이스의 프로덕트, 뭐 프라이스 오브 프로덕트가 뭐 하게 된다? 라이즈 하게 된다. 라이즈 하겠냐, 폴 하겠냐 이렇게 묻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쭉 되어 있는 것들이 고등학교 영어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뭐 어휘 수준은 비슷합니다. 토익이나 뭐 고등학교 처음에 뭐 고1 때. 그러니까 고1 때는 고1 때를 잘 마스터하면은 토익은 어느 정도 커버링 할 수 있어요. 남아있는 뭐 그리고 듣기는 어떤 패턴이 있어. 듣기는 패턴이 있는데 듣기에 나오는 시제는 거의 다 무슨 시제냐면 무슨 시제일 것 같아. 진행형 시제 전부. 이 사람들 뭐 하는 중이냐 물어봐요. 이 사람들 뭐 하는 중이니까 그 사람 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거의 듣기 시제는 진행형 시제가 거의 많고, 뭐 읽기는 뭐 얘기했던 뭐 그런 식이고, 오히려 고2 때부터는 토익보다 고등학교 영어가 조금 더, 고1 2학기 때도 그렇고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뭐 따로 뭐 따로 이렇게 생각하
하는 것보다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지금 앞으로 뭐 내가 뭐 어떤 고등학교 가기 때문에 뭐 어떤 당장 어떤 시험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토익에다가 나를 가둬놓는 건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시험을 대비할 때 어쩌면 조금 뭐랄까 리스트레인하는 뭔가 잡 뭐 좀 내가 뭐 뭐 토 지금 그러니까 뭐 좀 더 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안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미래는 오픈되어 있으니까 열어놓고 다양한 것들과 좀 더 난이도 높은 것들이라든지 또 뭐 우리 무조건 시험 치는 과목도 있잖아. 뭘 하든지 간에 국어, 한국사, 영어 그렇죠? 세 과목은 좀 이제 열어놓고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고 좀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 중3들이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문법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고1 때 문법 문제라든지 아니면 글 뭐 독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가정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중3 때 가정법을 하기 때문이고요. 중3 때 여러분들이 분위기가 이렇게 어수선할 때 가정법을 하기 때문에 가정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게 이제 조금 더 난이도 높은 걸로 어디로 가냐 하면은 뭐 부정어의 도치라든지 이런 것들로 갈 때 좀 어려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정법은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쭉 설명했던 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뭔 얘기했냐면 if가 사용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 말고 가정법 얘기할 때 배운 거 말고 우리가 뭐라고 불리는 것도 이미 배운 적이 있다라고 얘기했냐면 그렇죠. 조건문이라는 거. 그러니까 조건문은 50대 50이거나 하여튼 뭐 아예 가능성 없는 얘기가 아니고 이러면 저렇게 할 거고 만약에 이렇지 않고 저렇다면 또 다른 걸 할 거야 이런 얘기하는 게 뭐 비가 내일 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 비가 뭐 100, 절대로 안 올 일은 없겠죠. 근데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만약 비가 온다면 이렇게 할 거고 비가 안 온다면 저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가정법이 아니고 조건문이라고 그랬고요. 가정법의 핵심은 0%라는 거야, 0%. 근데 0%가 언제 가능성 0%도 있고, 현재 가능성 0%도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던 걸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을 표현하는 방법을 보고, 가정법 과거라 그러고, 그 다음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는데, 과거에 한번 그랬다고 하면 쳐보자. 뭐 예를 들어서 뭐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뭐 히틀러가 뭐 죽지 않고 히틀러가 뭐 계속 살아가지고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이겼다고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건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얘기하는 문법은 조금 다릅니다. 이 과에서 주로 얘기하는 건 가정법 과거고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내가 너라면 이런 표현들 If I were you 이런 거였어.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었고 뭐 형태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형태와 의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 가정법 과거는 이 종속절 부분과 주절 부분으로 나뉩니다. 종속절 부분이 if라는 접속사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이고 그 다음에 be 동사의 경우에는 뭐를 쓰는 것이 원래 원칙이다. were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I가 있는 경우에 무조건 were 써야 됩니다. If I were you 이런 식으로. 근데 was를 쓰는 것도 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건 I가 아닌 경우야 주어가.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에 뭐 맨날 맨날 크리스마스였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는데 I wish it was Christmas 했었죠. 그렇죠? 그때 it 원래 원칙대로 하면 I wish it were Christmas가 맞지만 주어가 그것도 가정법이라는 게 if를 쓰는 가정법도 있고 I wish를 쓰는 가정법 두 가지 종류로 크게 나뉍니다. I wish 가정법이라는 그러니까 문법 책에 보면 I wish 가정법 있고 if 가정법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다루고 있는 건 정식인 if 가정법에서 얘기하는데 I wish 뒤에 that 생략해버리고 뒤에 과거동사 I wish I were you 이런 것도 그것도 가정법 과거예요. 내가 너라면 좋겠어 이런 표현이었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얘기하는데 비동사 같은 경우에 특히 were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절 부분에는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동사 그러니까 will 같은 거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will 쓰고 싶으면 will 말고 뭘 써야 되고 would를 써야 되고 shall을 쓸 것 같으면
should, can은, could, may는, might 같은 것들 됐습니까? must는 없고요. 됐습니까? must는 과거형이 없죠. 이런 형태. 그래서 will이나 can이나 may가 아니라 would나 could나 might 같은 것들이 오고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오는 이런 형태로 구성되면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if절에 be동사를 쓰는 경우에는 주어의 인칭이나 수에 관계없이 were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I인 경우에도 I인 경우에는 was, if I was you 하면 틀린 문법입니다. 하지만 if it was 이런 건 된다면서 if he was 원래 원칙대로면 if he were가 맞고 if she were가 맞지만 he, she, it이 있을 때는 was를 쓰는 것도 요즘은 봐주는 추세다. 됐습니까? 이게 자연과학이 아니죠. 언어라는 언어의 규칙이라는 건 사람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별로 애들이 가치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태적으로는 과거동사가 쓰이지만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형태적으로는 과거동사가 쓰이지만 의미는 절대로 과거랑 관계가 없고 현재 사실이 아닌거나 가망성이 없는 얘기를 하는 때 사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뭐뭐라면 뭐뭐일텐데 하고 점세개 꼭 찍으라 그랬어. 그렇습니까? 내가 너라면 그런 소리 안 할 텐데 점점점점 뭐 이런 것들이 가정법 과거다. 오케이, 그래서 현재로 해석해야 됩니다. 현재로.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하는 거냐면 만약에 두 번째 예문에 요렇게 돼 있어. 만약에 그러면 she had enough money 이건 무슨 소리야? 그렇죠. 이거는 그녀가 충분한 돈을 갖고 있었다라는 과거에 그녀가 뭐 어땠다는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얘가 어떻게 생긴 것 속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생긴 것 속에 들어가니까 그녀가 언제 충분한 돈이 있다면 그렇죠. 현재 충분한 돈이 없는데 있다면 됐습니까? She would buy the ring. 그녀가 그 반지를 언제 살 텐데 현재 또는 미래에 살 텐데 점점점 내가 점점점이라고 하는 이유는 점점점이 말줄임표고 그러면 관로하고 여기에 그러나 하고 무슨 시제로 얘기를 계속할 수 있어? 현재 시제로 얘기를 계속할 수 있어? 그러면 그녀는 그러나 그녀가 언제 현재 뭐를 안 갖고 있어서 충분한 돈을 안 갖고 있어서 그녀는 그 반지를 그렇죠. 사지 못한다. 됐습니까? 사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이 숨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 속에 숨어있는 문장은 뭐냐. If she had enough money, she would buy the ring. But, 뭐, she. 그렇죠. 이제 현재 시제로 현실 즉시, 현실을 자각해야 되는 현자 타임이 온단 말이죠. She doesn't have enough money. 뭐 여기 버섯은 이거 쏘 쓸 수 있겠네서 she can't buy the ring 또는 will not buy the ring. 뭐 내용상 can't buy가 좋겠죠. can't buy the ring. 이게 그래서 요거를 보고 위에 문장을 보고 뭐라 그러고 가정법 과거라 그러고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로 바꿔 쓸 수 있다. 됐습니까? 그리고 위에 not이 없었으니까 밑에 not이 열심히 들어가고 있네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 문장. 그러니까 이거를 왜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만나볼 문제 중에서 뭐 어떤 문제가 있냐. 다음 가정법 과거를 직설법으로 바꾼 것 중 알맞은 것을 골라라든지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묻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가정법 있는 문장을 쭉 밑줄 꺼놓고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게 1, 2, 3, 4, 5 중 뭐니? 그래놓고 직설법 문장 5개를 중에서 골라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본문의 어떤 직설법 부분에다 이렇게 밑줄 꺼라 그래놓고 이게 의미하는 거 똑같은 걸 골라라 해놓고 가정법 과거 문장 5개 보여주고 맞는 거 골라라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위에 문장 같은 If I were 19, I could watch the movie. 내가 언제 19이라면? 그렇죠. 여기에 과거의 형태로 돼 있지만 절대로 과거에 내가 19살이었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우리 약속했어. 내가 현재 19이라면 I could watch the movie. 내가 언제 그 영화를 볼 수 있을 텐데?
볼 수 있을 텐데 이번엔 본 말고 because 써볼까요? because I not 19 I can't watch the movie 됐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이다. Because I'm not 19, I can't watch the movie. 내가 뭐 because 대신 as나 since 쓸 수 있는 거 많이 얘기했죠. 내가 19살이 언제 아니기 때문에 언제 못 본다. 현재 볼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문장을 골라라 해도 접속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있어야 돼. 여기에 as를 넣거나 여기에 since를 넣거나 여기에 because를 넣거나 아니면 여기 아무것도 안 쓰고 여기다 뭘 쓰거나 so를 쓰거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같은 문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챙겨둬. 접속사에 대한 감각도 있어야지 지금 그러니까 총 망라시켜야 되는 건 그동안 배웠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쌓여 있어야 가정법에 대해서 가정법이 이 가정법이라는 거 언어적인 전체 전 뭐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 뭐 우리 인류라는 종이 사실은 뭐 여러 종이 함께 살던 시절이 있었어. 호모 뭐 에렉투스랑 호모 사피엔스랑 네안데르탈이랑 원래는 이렇게 같이 살았었어요. 몇만 년 전에는. 근데 어느 순간 이 그 여러 인류 중에서 가장 사악한 종이 뭐야? 가장 사악한 종이 호모 사피엔스죠.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가 모든 인류의 여러 종 다양한 종 중에서 가장 사악해. 그래서 얘가 뭔 짓을 벌였어? 대학살을 벌였죠. 나머지 인류의 종들을 전부 다 뭐 해 버렸어? 다 멸종시켜 버렸어요. 근데 멸종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피지컬한 면은 호모 사피엔스가 특히 네안데르탈과 비교했을 때 피지컬하면은 뭐 못 따라가요. 네안데르탈의 덩치도 크고 근육도 훨씬 더 강력하고 키도 크고 힘도 세기 때문에 1대1로 붙으면 네안데르탈 힘으로 호모 사피엔스의 두개골을 박살낼 정도로 힘이 세단 말이야. 근데 왜 네안데르탈이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을 그러니까 유일하게 생존한 인류가 아니고 왜 호모 사피엔스가 유일하게 생존한 종이 되었냐? 바로 이 가정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부족한 뭐 이렇게 뭐 먹을 게 부족하니까 한정된 자원을 놓고 네안데르탈과 호모사피엔스가 경쟁하는 그런 환경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쟤들 저 싸워가지고 다 딴 데로 못 쫓아내자 물리치자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전쟁을 할 거 아니야 싸울 거 아니야 부족 간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호모사피엔스는 뭐가 가능하냐 하면 야 만약에 얘들이 일로 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얘들이 일로 오고 동시에 저쪽으로도 오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라는 게 가능하다. 만약에 호모사피엔스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자 만약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자가 되는데 네안데르탈은 뭐가 안 되냐 만약에가 안 돼. 만약에가 언어적으로 그래서 졌죠 뭐. 됐습니까? 이 사악한 사피엔스가 나머지 종들을 다 멸종시켰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조상들이 얼마나 다른 인류에게 몹쓸 짓을 했는지 생각하시고요. 이제는 자연을 좀 보호하고 삽시다. 됐습니까? 조화롭게. 뭐래? 이런 분위기네. 자,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얘기합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아까 지금까지는 가정법 과거였고 형태는 if, 주어, 과거동사. 여기가 종속절, 그 다음에 주절은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었어. would go, could watch 이런 거였어. can watch 안 되고 will watch 안 된다 했어. 그래서 현재 뭐라면 현재 뭐 할 텐데 현재 그렇지 않아서 현재 그걸 못 한다라든지 현재 그렇지 않다면 뭐뭐 하지 않을 텐데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가정법 과거였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자 일단 전부 다 이런 문법적 명칭이 붙은 건 형태 때문이지 내용 때문이 아니라 했어. 가정법 과거는 동사의 형태는 과거지만 내용은 현재 반대.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는 형태적으로 어떻게 생긴 애가 들어있겠다. 헤드 플러스 PP가 들어있겠죠. 과거 완료라는 게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내용은 언제 반대되는 거? 과거에 반대되거나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있었다고 한번 쳐보자 라고 얘기하는 때 쓰는 문법이 바로 뭐다? 가정법 과거 완료다. 그래서 거기 설명에 과거 사실에 반대되거나 과거에 있지 않았던 상황을 가정에서 얘기했을 때 그때
형태는 if 주어 had 플러스 pp가 온단 말이죠. 이게 과거 완료의 형태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종속절이고 주절은 주어 조동사 과거형 have pp 그러니까 would have pp should have pp 그 다음 남은 거 뭐? might have pp 이런 것들이 온단 말이야. 됐습니까? 아이씨 뭐 특히 좀 이따 이게 대아파트에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아마 다음과쯤에 대아파트에 뭐가 나올 거냐 하면은 이제 중3 마지막 챕터잖아. 아 이게 마지막이구나. 8이 없구나. 왜 안 나왔지 이게? 대아파트에 이런 거 나올 때쯤 됐는데 I should have 다음에 뭐 쓸까? I should have studied harder 이런 표현. 이게 조동사 과거형 have pp 맞죠?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 I should have studied harder. 그렇죠. 내가 더 열심히 공부했었어야 했는데 but I to study harder. 이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리고 이 대아파트에 뭐라면서 나오냐면 이거 뭐 표현하기? 후회 표현하기 이러면서 나와요. 뭐 이제 뭐 그런 거 친구들이랑 같이 뭐 어디 뭐 부산에 놀러 가기로 다 계획 세웠는데 뭐 친구 한 명이 나는 갑자기 안 돼. 통문장 영어 이번 주말에 나오래. 그래서 뭐 걔 빼고 다른 친구들끼리 갔어. 너무 재밌게 놀았어. 그렇죠? 너무 재밌게 놀고 갔다 와서 이제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걔는 좀 짜증나겠죠. 뭐라고 얘기하냐 그 친구한테 you 이거 뭐야? You should have 뭐 그거보다는 come with us 이러겠죠. You should have come with us. 뭔 소리겠어? 너 우리랑 같이 갔어야 했는데 아 너무 아쉽다. 이 속에 들어있는 건 you didn't come with us. 우리랑 같이 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실은 I am sorry that 이 숨어있어. I'm sorry that you didn't come with us. I'm sorry는 난 미안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난 유감이다. 언제 유감이다? 언제 우리랑 같이 안 가서 과거에 우리랑 같이 안 가서 됐습니까? 예,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거 안 했었나 이런 대화? 대아파트에 이런 거 나온 적 없나? 이런 것도 안 하다니.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에 내가 이제 이걸 보여준 이유는 여기에 should have pp should have pp 해서 조동사 have pp죠. 이것이 가정법 과거 완료의 일부분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should have pp 이런 거 됐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뭐뭐 했다면 과거에 뭐뭐 했을 텐데 라는 의미를 표현할 때 쓴다. 그래서 if we had caught the bus 우리가 언제 그 버스를 탔더라면 그 버스를 탔더라면 과거에 안 탔는데 됐습니까? 이것까지 머릿속에 넣어야 돼. 과거에 안 탔는데 탔더라면 we would have arrived in time 우리가 언제 제 시간에 도착할 텐데 제 시간에 도착했을 텐데 과거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다. 됐습니까? 자, 아까 전에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였죠. 그럼 가정법 과거는 뭐랑 짝을 이루겠어? 과거.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if we had caught the bus we would have arrived in time을 직설법 과거로도 바꿀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은 뭐 하나 붙이고 시작할까? 중간에 붙일까? 그러면 as we didn't catch the bus 됐습니까? didn't 중요한 부분만 쓰겠습니다. catch the bus 쉼표 we didn't arrive on in time 됐습니까? on time 할 뻔했네. in time on time in time 그게 그래서 우리가 언제 그 버스 안 탔기 때문에 버스를 안 탔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제 시간에 도착 못했다? 과거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다. 됐습니까? 이거 짝을 이루어서 이걸 보여주면 이걸 쓸 줄 알아야 되고 위에 걸 보여주면 이걸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would have got arrived가 보이고 would have pp가 보이고 있죠. 아이고, 지금 안 되나?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나오네요. 됐습니까? If you had studied harder, you could have passed the exam 하고 있죠. 그럼 만약 네가 더 열심히 공부했었더라면 너는 언제 과거의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너는 언제 과거에 더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너는 그 시험을 언제 통과 못했다? 과거에 통과 못했다. 됐습니까? 예, 이것도 그러면 뭐 이번엔 중간에 so를 넣으면 you to study harder so you the exam 해도 되고 you couldn't pass the exam 됐습니까? 시험에 통과할 수 없었다. 예. 오케이, 지난 시간도 그렇고 잠깐만.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언급해야 될 게 잠깐만 기다려. 쇳불도 당김에 뽑으라 그랬는데. 그러면 자, 지금 배운 걸 기준으로 하면 이건 어딘가 틀렸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얘를 그대로 놔두고 싶어.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하면 여기에 얘를 그대로 유지시키려면 어디를 고쳐야 돼? I happier. I would have been happier. 이래야 되는 게 맞죠? 그쵸? 그러면 틀리지 않은 문장이거든요. 왜 틀리지 않은지 보자. 그러니까 왜 틀리지 않은 문장이냐. 자,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언제 너를 더 일찍 못 만났어? 과거에 더 일찍 못 만나서 언제 더 행복하지가 않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있을 수 있죠. 네. 그렇죠? 맞잖아. 그래서 얘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내가 이걸 왜 하냐면 여러분들 가정법을 다 배우는 게 아니거든 지금 상황에서. 이걸 보고는 뭐라고 배울 예정이냐면 복합 가정법이라 그래요. 그냥 섞였다고. 뭐랑 뭐가 섞였어? 가정법 과거 완료랑 가정법 과거 얼마든지 섞을 수 있잖아 이런 문장이 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복합가정법이라는 것도 남았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직 남아있는 거 중에서 조금 오케이. 자, 모든 생명체죠 이거 All Living Things. 이게 뭔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얘가 왜 이렇게 하면 틀렸다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거 가정법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공기가 언제 없다면인 거예요 지금. 얘를 딱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공기가 언제 없다면? 현재 없다면 모든 생명체들은 뭐 할 것이 다가 아니고 텐데죠. 모든 생명체는 뭐 할 텐데? 죽을 텐데. 그럼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한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할 것 같아? If there 아이고야 이거하고 똑같다고요. If there were an air 됐습니까? 만약 공기가 언제 없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생긴 건 과거지만 현재라 그랬어. 현재 없다면 모든 생명체는 뭐 할 텐데? 죽을 텐데.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뭔 짓을 하느냐 이걸 가지고. 그렇지. 여기서 이제 고1 때 어떤 문법을 연결시키냐면 부정어의 도치라는 문법을 연결시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그 부분 다룰 건데요. 얘가 일단 없어지고요. 뜯어고치게 좀 많네. 이것도 똑같은 얘기래요. 됐습니까? 이게 어떤 시험 문제 나오냐? 서술형 문제 나와요. 됐습니까? We're in not for air. 이런 식으로. 이거를 굳이 쓰게 하고 싶은가 봐, 그렇게. 이거를 쓰게 하고 싶은가 봐. 됐습니까? 이것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부정어의 도치라고 하는 문법과 연결이 됩니다. 됐습니까? 예,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뭐 고사 끝나고 나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정법에 대해서 뭐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얘기 조금 해드렸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직설법과 연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난이도 높은 문제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요 친구 해보시고요. 앞에 거 풀어봐야 되겠네요, 참. 아, 참. 아, 문법이 끝난 게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문법을 2부터 한 이유가 대화 파트에서 뭘 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대화 파트에서 뭐가 나왔냐면 I wish I could sing like Jihoo. 이거 보고 나서 아, 이거 I wish 가정법 과거다 라고 얘기하고 저 녀석을 설명했었어요. 됐습니까? 일단 그럼 남아있는 문법 하나 더 하고 대화 파트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 우리가 이미 다뤘습니다. 됐습니까? 뭐 기억을 한번 슬슬 되살려 봐야 되겠죠.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뭐 어떨 때 쓰는 거더라? 너무 뻔한 거 말고 뭐. 너무 뻔해지는데? 자, I have a dog. Its color is brown. 됐습니까? 각각의 문장을 쓰면 나에겐 개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자 떼버리고. 이렇게 좀 만져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나는 색깔이 갈색인 개를 갖고 있다. 됐습니까? 그럼 얘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 싹 집어넣으면 되겠죠? 나는 색이 갈색인 개를 갖고 있다. 그러면 뭐 이제 또 얘도 데리고 옵시다. 됐습니까? Ctrl-C, Ctrl-V.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제 네가 꾸미로 들어가겠대. 얘가 다짜 떨어지고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네가 무슨 절이 될 예정이다. 관계사절이 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네가 들어가겠대. 이리 와.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어독이 뒷문장에 is로 들어갈 수도 있고 주어인 it도 될수 있었고 목적격인 it도 될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뭐로 들어갔어? 소유격인 it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얘가 뭐로 바뀔 거고 who's로 바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제일 앞에 있는지 봐야 되겠죠. 내가 이 녀석이 제일 앞에 있는지 봐야 되겠다고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 이 녀석이 제일 앞에 있는지 봐야 되는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살포시 여기다 갖다가 주차시켜주면 이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겠죠. I have a dog whose color is brown. 됐습니까? 오케이. 에? 오케이. 아, 그래. 갔다 와.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소유격 관계대명사 이런 거 다뤄본 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볼까? Unlike it 뭐 할까? Like? I like? 그래, 뭐 쉽게 가지 뭐. I like it to, it to, character? 좀
그래서 뜨거워 치지 뭐. 뭐 맨날 라이크 이런 거 말고. I have friend. I am your character. 그러니까 나에겐 친구가 있는데 나는 그녀의 성격을 뭐 한다? 부러워한다. 됐습니까? 에이. 제 성격 참 부러워. 됐습니까? 자, 내가 지금 이제 반복된 게 얘랑 얘가 반복되는데 얘를 억지로 어디에 없고 주어 자리에 없고 무슨 어 자리에 있는 어 목적어 자리에 있는 걸 한 이유가 그거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할 거고요. 얘는 어떤 시 돼야 되니까 부러워. 부러워.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쵸? 얘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반복됐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그래서 나에겐 이것도 나는 어색하니까 우리말에서는 뭐 이렇게 뜯어 고쳐주겠죠. 나는 내가 성격을 참 부러워하는 나에겐 내가 참 성격을 부러워하는 친구가 있다라는 문장이 완성될 예정이고요. 그럼 이제 얘하고 얘가 있는데 얘가 she도 될 수 있었고 여자기 때문에 she도 뒷문장에 들어갈 때 she도 되고 그 다음에 소유격의 her도 되고 목적격의 her도 될 수 있는데 얘가 소유격의 her가 됐으니까 얘가 이제 뭐로 바뀐다? 얘가 who's로 바뀌겠죠? 그렇죠? 아, 참 그거부터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가 어떤 시 하러 가래 야 반복됐어 그래 너 who's 되래 오케이. 그러면 얘만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소유격 뒤에 뭐가 있고 명사가 있고 그건 항상 한 덩어리 취급해야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 이게 소유격 관계대명사에서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뭐를 헷갈려하는 친구도 있다. 어순을 잘못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란 말이에요. 데리고 가야 돼요. 뒤에 있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북 뜯어가지고 이제 선행사인 어 프렌드 뒤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 나는 내가 성격을 부러워하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I have a friend whose character I envy.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게 소유격 관계대명사였습니다. 됐습니까? 뭐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뭐 아이고야 뭐하냐 아이 참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대신 당연히 다른 거 뭐 위치나 후나 훔 이런 건 대시됐는데 그 다음에 또 이런 짓 또 할 수가 없죠. 됐습니까? 생략도 안 되고 대수로 바꿨을 수도 없다라는 게 소유격 관계대명사였고요. 그 다음에 혹시 그것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아, I read a book. Its title is The Mystery of Mars. 내가 책을 읽었는데 책 제목이 뭐다? 화성의 미스테리. 됐습니까? 예, 화성의 미스테리라는 제목의 책을 읽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얘하고 얘가 반복되죠. 얘를 이제 야, 네가 꾸미러 가래. 나는 제목이 화성의 미스테리인 책을 한 권 읽었었다. 됐습니까? 니가 이제 뭐 일정태로는 못 간대 야 관계사라는 걸로 바뀌어야 된대 그래서 얘를 호스로 바뀌고 그 다음에 얘를 북 뜯어가지고 I read a book 읽어보세요 I read a book whose title is The Mystery of Mars 제목이 화성의 미스테리인 책을 읽었다가 되는데 근데 내가 지금 선행사가 뭐인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사람이 아닌 경우죠. 그런 경우에 얘 대신 뭘 쓴다고 쓸 수도 있다 그랬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Of which를 쓸 수 있다. I read a book. Of which title is the Mystery of Mars. 자, of which가 되는 이유를 증명해 볼까요? 거꾸로 of which가 되는 이유는 다시 두 문장 분리해 보면 야
이렇게 해서 너 야, 야 분리한대. 야 분가한대. 분가. 알았어. 따로 나가 살라고? 알았어. 그러면 얘가 더 북인데 그래서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더 타이틀 오브 더 북인 거죠. 그러니까 its 타이틀은 더 타이틀 오브 더 북이죠. 어 단어 공부하고 시험 치고 너 저녁 몇 시 먹냐? 예. 그 전까지 네가 해야 될 거 안 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단어 시험 치고 단어 나한테 내고 나서 통과하면 교재 시험 칩니다. 단어부터 단어 다 했어? 암기 리콜 스펠 스피킹 예 테스트 100점 해갖고 와라 다음 시간에 가보세요. 자 책의 제목은 뭐라고 할 수 있다? 더 타일 오브 더 북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가 반복된 거냐면 얘랑 얘가 반복된 거죠. 그렇죠? 그럼 얘가 이제 뭐로 바뀌고 위치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만 가려고 했는데 이상하잖아. 얘가 이렇게 가버리면 그래서 얘만 간 게 아니고 이렇게 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요렇게 하는 순간 요거를 보고 무슨 문법도 되는데요. 얘는 왜 없어졌어요? 그냥 없습니다. 오케이. 자 얘는 어떤 문법과도 연결되냐면 뭐 플러스 관계사 플러스 관계사 됐습니까? 그 말은 요로 가서 이 녀석을 요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요런 문법과도 연결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 여기서 뭐야? 너도 저리 가고 어디 갔어? 소유격 관계대명사 막 급하니까 막 문법이 이 문장은 문법 두 개를 설명해야 되네. 갈 수 없다. 문법 두 개 설명하는 건 좀 그러니까 일단 한 개 먼저 설명하고 아 윈도우 11은 위에를 잡기가 힘들네. 자 원래 문장은 We among them was a man whose name was Raja Barbar 인데요 원래 문장은 a man was 아 잠깐만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걸로 하죠. A man whose name was Raja Birbal 안만 길어봤자 He was among them 이었어. A man whose name was Raja Birbal was among them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초간단 버전은 뭐다? He was among them 됐습니까? 원래 문장은 이런 문장이었어요. 그가 그들 중에 있었다 됐습니까? 이름이 Raja Barbar인 어떤 남자가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문장이었고요. 이거 먼저 이제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렇게 바꾼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서 야 너 따로 나오래 너 따라 나와 옥상으로 나와 그러면 여기에 a man이니까 이거 he, 뒷문장 들어갈 때 he도 될 수 있고 his도 될 수 있고 him도 될 수 있는데 지금 뭐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얘를 이렇게 his로 바꿔주는 순간 뭐 만세 독립 만세 a man was among them his name was Raja Barbar 한 남자가 그들 중에 있었고 그의 이름은 Raja Barbar이었다 됐습니까? 얘가 거꾸로 가는 과정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 녀석이 히도 되고 힘도 되고 히스 되는데 히스 됐으니까 얘를 후스로 바꾼 다음에 선행사 얘 뒤로 집어넣는 거죠. A man whose name was Raja Barbar was among them 이렇게 만든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arbar came back with two pots whose necks were really narrow 그래서 Barbar이 그렇죠 두 개의 항아리를 가지고서 되돌아왔습니다. 항아리는 항아리인데 어떤 목이 정말로 좁았었던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two parts는 여기에 두 문장 분리할 때 가능성 있는 건 they도 되고 there도 되고 them도 되는데 뻔하죠.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된다? Barbar came back with two parts and necks were really narrow.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위치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시험 문제나 여기 이 자리에 위치나 대시나 뭐 what이나 말도 안 되는 거
후나 훔 이딴 거 있으면 전부 다 안 된다. 왜냐하면 선행사가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관계사 문법에서 어떤 틀리지 않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자꾸 뭐 해보기? 두 문장 분리해보기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he가 된다면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일 거고 얘가 him이 된다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할 수 있었을 거고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근데 또 있으면 여기 뒤에 또 있으면 그건 좀비라 그러고 뭐 그런 거죠.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 건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등장할 예정인데 동사가 나올 예정인데 그 녀석의 시제나 이런 것들 됐습니까? 인칭 어울리는 형태가 되어 있는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고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 건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녀석이 사라지지 않고 등장해 있다면 좀비니까 때려잡아라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꼭 뭐가 한 놈 있어야 되고 이렇게 명사가 꼭 있어야 되고 됐습니까? 생략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둘 중에 여기에 후스가 두 번 나오고 있는데 둘 중에 of which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1번이야 2번이야 2번. 그렇죠. 이 녀석은 of which로 바꿔 쓸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그러니까 이 표 이거 두 문장 분리할 때 어떻게 되냐? The next of the two parts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녀석은 of which로도 바꿔 쓸 수 있다. 책상 다리 the legs of the desk. 됐습니까? 항아리의 모가지 the next of the part. two parts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뭐의 뭐 항아리의 모가지 책상의 다리 the legs of the desk 됐습니까? 뭐 the windows of the house 뭐 이런 식으로 그 집의 창문들 the door of the room the rooms door 이렇게 안 합니다. the door of the room 이렇게 얘기하지. 가끔씩 사물이 소유격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의 소식 이런 것들은 사물인데도 불구하고 소유격을 써요. 됐습니까?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은 사물은 소유격 쓸 때는 of 붙이고 뒤로 갑니다. 책상의 다리, the legs of the desk. 그렇기 때문에 of which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of which를 안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요. 잘 쓰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역할과 형태 관계대명사 후스는 관계대명사절에서 소유격을 대신한다. 그러니까 뭐 앞에 선행사가 뭐 어떤 남자였어. 그러면 얘가 히스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히스 대신에 후스로 들어가는 거고 이런 거 뭐 앞에 선행사가 어떤 여럿이야 복수야 그러면 얘가 데이도 될 수 뒷문장 들어갈 때 데이도 될 수 있고 데어도 될 수 있고 댐도 될 수 있는데 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there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whose를 쓰는 경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whose 다음에는 명사가 온다는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반드시 명사 한 놈 챙겨주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중에는 명사가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뒤에 주어 동사가 이어지기도 한다라는 거 이 뭐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기도 한다라는 걸 내가 억지로 보여주려고 그쵸? 성격을 부러워하는 그 얘기 했었어. 그니까, 내가 성격을 부러워하는 친구가 한 명 있다. 라는 문장할 때, 다 지워버렸나? 그래서 뒤에, 소유격 뒤에, 그니까, 후스 뒤에 명사 챙기고 주어 동사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주어 동사가 없을 수도 있고 그냥 동사만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였냐면 아이고 멀리도 가야 된다. 이거 됐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얘가 주어였기 때문에 his color is brown이었기 때문에 그냥 뒤에 동사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문장에 내가 설명할 문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자, 원래 문장은 이렇게
위에 among them was a man whose name was Raja Babar. 이 문장은 원래 여러분들이 아직 요 문법을 정식으로 배운 건 아니기 때문에 요 문법을 정식으로 배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문장은 요렇게 생긴 문장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초간단 버전은 he was among them이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끊어 읽게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이 동사죠. 그쵸?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소문의 어순하고 똑같이 누가 다를 하고 있어. 누가 다. 됐습니까? 한 남자가 있었다. 이름이 라자 버벌이었던 한 남자가 있었다. 한 다음에 이제 among them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문장에서 추가로 설명할 문법의 제목은 뭐냐? 나중에 그래머 터파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부사구의 도치라고 하는 문법입니다. 부사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뭔가 떠올라야죠. 뭐? when, where, how, why.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문장의 시작을 원래는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게 누가 뭐뭐 한다로 그동안 계속 배웠잖아. 그쵸? 서술형 문제 할 때도 뭐 이 문장 영어로 해봐 맨날 누가 다부터 찾고 제일 앞에 썼잖아. 그쵸? 그 중에 특히 다른 부사구 말고 where에 대한 대답 됐습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은 앞에 가는 일이 많아. today I was tired. 됐습니까? 이건 도치가 아니야. 됐습니까? 자, where에 대한 대답이 앞으로 가는 경우를 보고 부사구의 도치라고 하는데요. 뭐 특별한 건 없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맨날 이 부사구의 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문장을 보여주는데요. 일단 도치 안 된 문장입니다. 그래서 자, 거의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두 문장 보여준 거 보니까 뭔가 조금 다른 모양이죠. 됐습니까? James comes here, he comes here. 제임스가 여기 온다. 이 말이죠. 그쵸? 그러면 James comes가 주어 동사고 here가 뭐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가 문장의 제일 앞으로 가는 순간 그때 문법을 보고 뭐라 한다? 부사구의 도치라고 합니다. 똑같이 here가 도치를 시킬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문장이 도치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Here comes James. 이렇게 여기에 제임스가 옵니다. 누가 등장합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자 누가 나오십니다 이런 거 얘기할 때 맨날 뭐 유재석 씨가 지금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런 것보단 여기 누가 등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 누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느낌입니다. 여기 누가 옵니다 이런 느낌. 다섯 마리의 강아지가 나무 밑에 있습니다. 나무 밑에 강아지 다섯 마리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바꾸려고 맨날 영어가 그처럼 맨날 누가 뭐한다 누가 뭐한다 계속 그래. 얼마나 지루해. 그러니까 어? 책상 밑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네? 이런 느낌. 고양이 한 마리가 책상 밑에 있습니다. 이거보다는 어? 책상 밑에 고양이가 있네? 이런 느낌. 좀 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뭐다? 도치다. 됐습니까? 그중에 부사구의 도치. 자, 근데 두 문장 보여줬으니까 이 문장은 뭐가 좀 다른 모양이죠? 그쵸? 얘가 도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씨, 어디 갔어? 당장 나와. 바빠 죽겠는데. 아이 서두르니까 더 안 되네. 야, 핸들이 왜 이렇게 작아? 아, 진짜 1픽셀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자, 얘는 이제 도치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엔? 일단 얘는 무조건 제일 앞으로 가야 되겠죠. 도치시킨다고 그랬으니까. 끝. 됐습니까? Here it comes. 요렇게 도치합니다. 됐습니까? 네. 그럼 왜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왠지 뭐 물론 아니지만 왠지 이러고 싶은가 봐. 얘는 별로 느낌이 없죠. 얘는 이럴 느낌이 별로 없는데 그럼 알겠어. 어. 그럼 이렇게 하지 뭐 이번에는. 자,
자꾸 제임이네. 제임스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제임스가 있습니다. 로 바꿔볼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끝인가요? 아니죠. 이렇게 해줘야죠. Here is James. 여기에 제임스 씨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무개 씨가 있습니다. 이릅니다. 됐습니까? 그럼 얘도 이제 뭐야? 왜 컨트롤이 안 됐어? 야, 너 복사해, 복사. 아저씨, 아저씨. 그럼 얘가 이리로 가겠죠? 그럼 와서 얘를 이렇게 해볼까요? 확실하게 뭐 하고 싶어졌어? 이러고 싶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Here he is. 이렇게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부사구에도 이걸 말로 정리하면, 말로 정리하면 뭐 분명히 여기도 나오겠지만, 아 참 여기 없지 참. 부사구에 놓치는 여기 없지. 부사구에 놓치 나중에 하겠지만, 자 일단 뭐에 대한 대답을 먼저 땡겨 놓는다. Where에 대한 대답을 땡겨놔. 그리고 주어가 안만기 잃어봤자, 그러니까 일반 명사일 때는 이러겠죠. 교재에는 주어가 일반 명사일 때는 어순이 어떻게 된다? 동사 주어다. 근데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에는 동사 주어가 아니고 주어 동사다. 교재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막 말로 풀면 막 부사구에 놓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어가 일반 명사인 경우에는 동사 주어의 어순이고, 그 다음에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에는 주어 동사다.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얘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Is he? 하니까 확실하게 물음표 붙이고 싶어서 죽겠어. 그걸 막 방지하려고. 그래서 is he, is she는 막는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 여러분들 중2 때 봤어. 중2 때 애가 막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얘가 어디지 이 장소? 뭐 레스토랑이지,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지. 뭐 이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A가 했더니 또 A가 또 얘기해. 이랬어. 그쵸? 그 다음에 시간이 좀 흐른 뒤에 A가 뭐라 그러냐면, Here. 배우잖아. 네. 그쵸? 이게 무슨 뜻이야? 당신이 주문한 것들 여기 있습니다. 이 뜻이잖아. 네. 이게 도치였어 이거. Here are they 안 하잖아. 됐습니까? 그런데 얘는 뭐 대신봤냐? Your hamburger and milk죠? 네. 그럼 얘를 Your hamburger and milk로 바꾸는 순간 Here your hamburger and 아이고 개 코도 못 치네 오늘. Milk로 바꾸는 순간 어떻게 된다? Here are your hamburger and milk. 이렇게 해주어야 한다. 자 됐지. 빨간불 없어졌다. 됐습니까? Here they are, here are your hamburger and milk. 됐습니까? 이게 부사구에 도심표 꼭 없어요. Are they? 하지만 마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re에 대한 대답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사 주어인 경우도 있고, 주어 동사인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형수도 있고, 뭐야. 아이고야. Here they are. 뭐 here you are도 있었죠. 여기 있어요 할 때 here you are, here they are 이런 것들. 이게 사실은 도치였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도치. 야 얘가 안만 길어봤자 he 안 했잖아. 그러니까 among them 그들 중에서, 그래서 was he를 하면 안 되고 그 was he의 어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제일 뒤로 빠져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얘를 he로 바꾸는 순간 어떻게 된다? Among them, he was 해줘야 된다. 이게 도치라는 문법입니다.
자, 그래서 I have a friend, his father is a pilot. 뭐 맨날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Mr. Pete met a girl, he taught her brother. 그래서 뭐 피트 씨가 뭐 어떤 여자애를 만났는데 그는 그녀의 brother를 가르쳤다. 그러면 이 녀석이 어걸이 선행사가 되는 거죠. 선행사가 뭔지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후스 돼서 혼자 가면 안 되고 후스가 브라더를 데리고 가고 있죠. 같이 이렇게 왔습니다. His whose brother he taught. 오케이, 그 다음에 she is sitting next to a man. His hair is blonde. 그녀는 어떤 남자 옆에 앉아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그 남자의 머리카락은 금발이다. 이게 whose hair is blonde. 이렇게 뭐 붙였습니다. 네, 소유격 관계되면서 후스는 주로 사람인 선행사와 함께 쓰이지만 사물인 선행사와도 함께 쓸 수 있고 Angela is my best friend. James wants to buy a car. Its top can be opened. 네, 뚜껑 열리네요. 그러니까 뚜껑 열리는 차를 사고 싶어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이거는 선행사가 엔젤라죠. 사람이니까 여기에 Angela's mother 해서 얘가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뭐 계속적으로도 처리했네요. 여기 계속적으로 굳이 처리할 필요는 없는데 할 수도 있습니다. 엔젤라의 엄마는 유명한 가수, 작가인데 나의 가장 친한 친구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해석하면 되겠고 쉼표가 있는 걸 보고 내가 계속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이번에는 뭐 어카가 반복되고 있고 사물인데 후스탑이고요. 이건 오브 위치탑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선행사 어 레스토랑트고 이츠 푸드죠. 그래서 오브 위치 푸드 할 수 있고 후스 푸드 워즈 베리 프레쉬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관계상 하도 많이 다뤄가지고 이 정도 다루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제 풀어보고 뭐 그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친구는 개별적으로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해 확인하기였습니다. 그래서 What do you mean 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What do you mean? Do you mean that? 블라블라도 있었고요. 너 뭐뭐뭐 얘기하는 거 맞아? 라는 게 이해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mean이라는 동사를 쓴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A가 뭐래요? It's raining cats and dogs. 그랬더니 Do you mean it's raining heavily? 그랬더니 That's what I mean. 됐습니까? Do you mean 다음에 that이 생겼겠죠. Do you mean that it's raining heavily? 개고양이 비 내리는 중이다. 그랬더니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짐작하고 있던 걸 확인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런 뜻일 것 같은데 heavily 어찌 심하게 됐습니까? 예, 그래서 예, 뭐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It's raining heavily 대신에 It's raining H로 시작한 단어 있는데 Hardly야 Hardly야 Hardly 하면 거의 비가 안 내리는 거죠. It is hardly raining. 비가 거의 안 내린다. It's raining hard. 그 다음에 that's what I mean도 뭐 여기 문법적인 건 that's the thing that I mean 이었습니다. 이건 1번이 이 what인 2번이다. 두 번째 배운 관계대명사 what이다. the thing that이다. that's the thing that I mean. 그게 바로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야. 그 다음에 바람 소원 표현하기는 문법적인 거 I wish 가정법 과거였습니다. 그래서 I wish 가정법 과거가 와 있으면 그때는 현재 불가능한가를 소명할 때고요. 여기에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그랬더라면이라고 지금 바란다고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후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되겠죠. 그거 얘기 안 했었나요? 뭐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로 보면 I wish 근데 친구들이 뭐 지들끼리 부산 갔다 와서 You should have come with us 했어.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집에 가면서 I wish I would have come with
them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언제 바란다? 바란다. I would have come with them. 언제 그들과 함께 가기를? 과거에 갔었기를. 과거에 같이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됐습니까? 그래서 아 이거를 내가 설명 안 했는 것 같네? 안 했죠 이거. 자 그래서 I wish I could sing like Jiho. I wish I could sing like Jiho는 뭐랑 같은 얘기냐? I'm 했으니까 sorry겠지. That I can't sing like Jiho. 됐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라고요. 됐습니까? I can't sing. 내가 언제 유감이다? 언제 지호처럼 노래 못해서? 이거랑 같은 얘기다. I wish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 I'm sorry that I can't sing like Jiho. I wish I could sing like Jiho. 나는 유감이야. 지호처럼 노래 못해서 I wish I could sing like Jiho. 그럼 나머지 애들 굳이 해야 될까요? 응용하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그렇다면 I wish I would have come with them은 I regret that I to come with them인 거죠. 그러니까 regret은 뭐하고 똑같은 뜻? Be sorry. 됐습니까? Regret 뭐하다? 후회하다. 유감스러워하다. I regret that I didn't come with them. 그들과 함께 가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 됐습니까? Sorry는 형용사고 regret은 동사예요. I regret that. 데디아를 후회하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거를 설명해주는 게 맞지 싶은데 니들. 이게 마지막 관데. 오케이. 그래서 관로 안에서 말 맞는 거 고르면 I princess. 내가 언제 바란다? 언제 바란다. 언제 왕자이기를? 언제 아 미안. 언제 공주이기를? 현재 공주이기를. 그래서 이건 같은 말이 뭐라고? I regret princess. 됐습니까? 나는 유감이다. 내가 현재 공주가 아닌 것이. I regret that I'm not a princess. I wish 그 다음에 피아노 when I was young.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언제 바란다? 언제 피아노를 배울 수 있었기를? 피아노를 배울 수 있었기를? 과거에 배웠다 못 배웠다 못 배웠다. 과거라는 거 어떻게 알아?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울 수 있었기를 지금 바란다라는 얘기는 지금 와서 후회된다. 그래서 같은 말은 I am sorry that 생략하고 I when I was young didn't learn 까지만 쓰면 되겠죠. I'm sorry that I didn't learn the piano.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후회하는데 과거에 안 한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 여기 뭐가 보이냐? 조동사 have pp. 그래서 이거는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대화문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준비해볼까요? 클래스 카드 나와라. 중3 나와라. 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왜 딴 사람들은 다 조용히 있나요? 넘어가야 넘어가 이러고 있는 건가요? 오케이. 어? 뭐 이상한 게 생겼네? 새로운 게? 띠띠띠띠 업데이트 됐나 보네. 이 아저씨 뭐 되게 바쁘네. 그래 그래 뭐 나야 좋지. 셔플 이게 카드 선택하는 거야. 알겠어 알겠어. 자 그러면 터키즈 안 풀었는 게 몇 쪽일까요? 단어입니까? 오케이 여기네. 자 그래서 A의 granddaughter, grandson이니까 empress, emperor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granddaughter는 여성형, female이고 female, male, female, male 여황후, 그 다음에 남자 황제.
오케이. 그러면은 진시황은 엠프레스야 엠퍼러야? 엠퍼러죠. 얘들이 다루는 다스리는 나라를 보고 뭐라 하는지 알아요? 얘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렇게 부르겠죠. 엠파이어. 됐습니까? 엠파이어의 뜻은 제국이죠, 제국. 됐습니까? 황제가 다스리는 엠파이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제국. 제국 빌딩이에요, 제국 빌딩. 우리말로 하면. 이름이 좀 무시무시한데? 우리는 제국 이러면 안 좋은 어떤 느낌이 들죠? 네. 왜? 일본 때문에 그렇죠, 뭐. 됐습니까? 제국주의,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 그렇죠? 헤이. 뭐 그 영어 읽기에 제국주의에 대한 것도 나와요. 제국주의. 제국주의는 뭐 어떤 식으로 경제를 굴린 겁니까? 일단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안 좋은. 근데 왜 안 좋은지를 봐야 되겠죠. 어떤 식, 그러니까 경제 체제라는 사회 체제인데요. 어떤 식으로 사회와 경제를 굴려 먹었길래 안 좋은 거죠? 제국주의는? 식민지, 독재는 다릅니다. 식민지를 필요로 했죠. 제국이 되려고 그러면 식민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그럼 식민지, 우리가 식민지로 지배를 당했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나 다른 국가를 착취해서 자신의 국가의 경제라든지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체제가 제국주의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붕괴했고요. 그다음에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한 번 더 완성시켜 볼까요? 첫 번째 문장은 Mason took out an eraser. 그다음에 두 번째 가면 How did you find out today is my birth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얘는 오늘 의죠. 그쵸? 오늘의 나의 생일이죠. 아니요. 그럴 리가 있나. 그쵸? 네. 그럼 이건 오늘의가 아니고 뭐예요 이건? 네. 그쵸? Today is죠. 그럼 여기에 find out 뒤에 뭐? 네. That. 됐습니까? How did you find out that today is my birthday? 오늘이 내 생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냈니? 아 진짜 짜증나. 됐습니까? 어떻게 알았어? 뭐 그런 경우 좀 있지 않나요? 아닌가? 쟤는 좀 몰랐으면 좋겠는데 알아보고. 아 카톡에 다 나오는 거 요즘 좀 숨기기 힘들고 나처럼 설정으로 비공개로 해놓든지. 오케이. 그 다음에 Mason took out an eraser. 그래서 took an eraser out 대한데 Mason took an eraser out 대주어 그러니까 from the pencil case. 그럼 영영풀이에 해당되는 거 철자로 시작해라. 그러면 일단 영영풀이부터 읽어볼까요? The ability to make good decisions based on knowledge and experience. 오케이. 그래서 to make 뭐한 놈이냐면 당연히 너무 뻔하죠. 이거 하고 있죠. Based on knowledge and experience.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돼? 기초하여 이 뜻이죠. Knowledge와 Experience에 기초하여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뭐 하기 위한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능력 좋은 결정을 내릴 능력 하면 얘는 당연히 뭐겠다. 품사! 품사부터 그러니까 얘는 Wisdom이죠. 그러니까 Wise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얘를 와이즈가 답이 되게 하고 싶으면 영영풀이를 어떻게 뜯어 고치면 될까? 어빌리티 뜻이 뭐야? 능력. 어빌리티 명사지. 어빌리티의 형용사형이 뭐야? 그래. 끝났네 뭐. Able to make good decisions based on knowledge and experience 였으면 답이 와이즈죠. Able to make good decision.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영영풀이 읽어볼까요? Billy
valuable and should not be wasted or used badly.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should not be wasted가 뭔 뜻이야? 써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낭비되어져서 낭비하는 거 낭비해서는 안 된다야. 낭비되어져서는 안 된다요. 낭비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생긴 걸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 그랬더라? 조동사 수동태 should not be pp. 예, 여기에 badly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나쁘게란 뜻도 있고 그렇죠. 심하게란 뜻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뭘까요? 나쁘게죠. Should not be used badly 하면 뭐야? Should not be used badly. 나쁘게 이용돼서는 안 된다. 오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하죠. 오용돼서는 안 된다. 악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거. Valuable의 뜻은? 가치 있는. 그럼 같은 말은 valueless야? invaluable이야? valuable. 그쵸? 보통은 in이 붙으면 반대말 된다 했어. 근데 보통 내기가 아니죠? 미친놈이야, 이거. 어떤 놈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짜증나 죽겠어. 오케이. 그러면 얘는 답이, 이제 답 찾을만 하겠죠? 답은? precious죠. precious. 여기 또 priceless 쓴 친구도 있겠죠? 돼, 안 돼? 되긴 되죠. 됐습니까? priceless, precious, invaluable, valuable. 가치 있는. 오케이. 그 다음에, 대아파트 이제 들어간다. 아, 따. 오케이. 며칠 남았냐? 어? 23일. 오. 봤어? 뭐해? 됐습니까? 오케이. 자, 걸과 보이의 대화고요. 우리가 주로 배웠던 게 뭐였더라? mean. 기억나십니까? 네. mean이 들어가는 거하고 또 하나 I wish. 아시죠? 네. 그래서 mean이 들어가서 너 이런 얘기 하는 거 맞아? 였습니다. 의도, 의미, 하고 싶은 말 파악하기 하고 그 다음에 I wish에서 불가능한 소망 말하기 였습니다. 자, 그래서 걸과 보이가 대화하는데 걸이 뭐래요? You look tired this morning. 그랬더니 보이가 got up very early to study for the exam. 됐습니까? 와우. 그랬더니 걸이 뭐래요? Good for you. 이러겠죠 뭐.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됐습니까? Good for you.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랬더라? saying 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saying, maxim, proverb. 오케이.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No, the early bird gets tired quickly. 됐습니까? 그랬더니 거리 뭐래요? Do you mean you don't like to get up early?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Yes, that's exactly what I mean. Exactly. 그게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얘는 got up very early to study for the exam에 대해서 잘했다 생각해? 잘못했다 생각해? 잘못했다 생각하는 거죠. 후회하고 있죠. 후회하고 있죠. 그쵸?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일단 광팬이 만나보겠습니다. You look tired this morning. 뭐 look 뒤에 어떤 시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제 I got up very early to study for the exam. 뭐 이런 거 할까요? To study. 뭐한 놈이냐. 오케이. 그 다음에 Good for you.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No. 뭐 특별히 할 거 있나? The early bird gets tired quickly. 뭐 왜 quick이 아니고 quickly냐? Do you mean you don't like to get up early? Yes, that's exactly what I mean. 못 할 게 별로 없다, 야.
오케이.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매우 피곤해 보이고요. 그래서 뭐 시험 공부하기 위하여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서 넷중 뭐 의도죠. 일찍 일어났던 의도. Why did you get up very early to study in order to study for the exam? 그 다음에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 No, the early bird gets tired quickly. 그래서 쉽게 빠르게 뭐해진다? 피곤해진다. Do you mean that you don't like to get up early? 너는 네가 일찍 일어나기 싫어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 라는 얘기죠. So that's exactly what I mean. 뭐, what은 the thing that이라는 거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뭐 문법적으로 짚을 건 별로 없고요. quick이 아니고 quickly라는 거. 어찌시 와야 되는 거. 어떤 서비스? quick 서비스. 어찌 피곤해진다? quickly 하게 피곤해진다. 됐습니까? 오케이.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네. 누구 보이야 거리야? 그렇죠. 오이. 보이죠. 일찍 일어난 이유를 얘기하나요? 네. 얘기하죠. 뭐 땀시 일찍 일어났대요? 그렇죠. 시험 공부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보통 뭐 늦게까지 안 자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좀 일찍 자러 간 다음에 대신에 일찍 일어났나 봐요. 됐습니까? 네. 뭐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게 더 잘 맞는지는 각자 해봐서 알죠. 난 늦게까지 하는 게 낫더라. 아니다. 나는 일찍 좀 자고 새벽에 공부하는 게 더 낫더라 이런 경우인데 얘는 이제 뭐 한번 해본 것 같아요. 됐습니까? 뭐 그 전까지 잘 안 해보다가 한번 해본 것 같네요. 그랬더니 뭐 결과는 성공이야 실패야? 실패인 거죠. 그래서 여자애는 이제 칭찬하면서 그렇죠? 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래서 조기 기상의 장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No, the early worm gets caught by a bird. 이러겠죠. 그렇죠? The early worm gets caught.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벌레가 뭐 한다? Gets caught. 비수동태죠. 잡힌다. 됐습니까? 잡아 먹힌다. 됐습니까? Gets eaten by a bird. 새에 의해서 먹힌다. 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죠. 일찍 일어나는 새는 빠르게 피곤해져.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무슨 형 인간인 것 같아? 아침형 인간이 아닌 것 같죠. 저녁형 인간인 것 같죠. 안 맞았잖아요. 됐습니까? 뭐 사람들에 따라서 뭐 이제 뭐 아침에 에너지 넘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렇죠? 아침에는 뭐 좀비처럼 다니다가 한 밤 11시쯤 되면 소리 빽빽 지르고 시끄러워 지르는 애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저녁형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찍 일어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니 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자아이는 시험 공부를 위해 일찍 일어났다. OX, X.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남자아이는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이라는 속담의 뜻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남자아이는? 알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반대되는 거. 일찍 일어나는 새는 그걸 약간 비틀어서 금세 피곤해져.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거기에 숨어있는 뜻 확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거 싫어한다는 얘기니 Do you mean that? 썼고요.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오케이. 뭐야 너는? 들 꺼져. 오케이. 그래서 넌 뭐야? Listen and talk, speak 원이고요. 오케이, 뭐야. 누가 나오면 어떡해. 아이씨, 이거 뭐 좋아했더니. 됐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이제? 이럴 때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두 가지 조합을 해야 되겠네. 아이, 자식들 진짜 귀찮게 하고 있네. 이거 왜 보여주는 거지? 아, 여기 설정에서 끌 수 있나 혹시? 뭐야 이 아저씨 왜 이랬어. 아 진짜 할 수 없다. 그러면 두 가지 조합을 해야 되는데. 아, 여기 있네. 뭐 하고 빨리빨리 뭔가 대처해야 되죠. 그쵸? 그다음에 젤 메모 한 다음에 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알았지? 들켰나? 오케이. 그래서 거리 얘기해요? 보이가 얘기해요? 거리 얘기. 거리 얘기하죠. 그래서 you, you tired this morning. Why? You look tired this morning. 그랬더니 내가 뭐 하기 위해서 뭐 했다 이러는데요. 뭐 하기 위해서 뭐 했대요? 공부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다. 일찍 일어났다 무슨 시제? 당연히 과거 시제죠. 그래서 보이가 얘기하기를 I very early study for exam. 뭐뭐를 위해서 study to study for exam.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여자애가 아주 생글생글 웃으면서 뭔가 속담을 얘기하죠. 그래서 잘했다 칭찬합니다. 일단 칭찬하는 거 뭐였더라? 그렇죠. 엄마 야 됐습니까? 그래서 good for you 한 다음에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Good for you.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no라고 얘기한 다음에 the early bird가 또 나오고요. 그렇죠. 어찌 뭐 한다 그래? 어찌 뭐 한다? 그렇죠. 피곤해진다. 무슨 시제로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now the early bird gets tired quickly.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 이런 얘기하는 거니? 라고 확인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너는 뭐뭐 얘기하는 거 맞니? 할 때 쓰는 패턴이 뭐다? Do you mean that? 대신 생략 가능하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you don't like 이러죠. 무엇을 일찍 일어나? 무엇을? 됐습니까? 엄마야 두 개 넘어갔네. 그래서 여자가 Do you mean you don't like to get up early?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 맞아? 그랬더니 그게 정확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Yes, that's exactly what I mean. 그러니까 exactly, that's exactly the thing that I mean.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딱 그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파트 빙탄 채우기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거리 뭐래요? I have to sing at the school's English pop song contest. I have to sing at the school's English pop song contest. 그랬더니 남자애가 뭐래요? Wow. Break a leg. Just break your leg 해도 되고요. Break a leg 해도 되고요. 그래서 뭐 다리나 부러뜨려라 이랬죠. 그러니까 다리 부러져라 이러고 있어. 부러뜨려라 다리를. 그랬더니 여자애가 뭐래요? Break one of my legs. 그랬더니 남자애가 뭐래요? To an expression meaning I hope you do well. It's an expression meaning. 됐습니까? Okay. I hope it's an expression meaning I hope you do well. 너는 또 이번 주말 얘기하면 혼난다.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예예 예, 그 뭐 통제 잘 따르는 아이고 산책시킬 때 리드줄 사용해 주신다는 조건이면 예예 11월 달요 주말 예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금토요. 금토는 금토 1박은 가능하십니다. 아 2박은 예 안됩니다. 예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맨날 물어보는 거 뻔해. 이번 주말에 돼요? 걔 데리고 갈 수 있어요.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데리고 오세요. 네, 시간이 안 했네. 다 녹음됐겠네. 네, 그래서 광팬이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굳이 얘기해야 됩니까? I have to s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붙어 있고요. At the school's English pop song contest. 와우, wow, break a leg.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착각하기 이런 식으로 이제 여자애가 반응할 만한 그런 표현이죠.
부러뜨려라. 단어도 그대로 가면 부러뜨려라 다리를. What do you mean?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했죠. 뭐 파악하기, 상대방이 진이 파악하기,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물어보기. Do you mean that I have to break one of my legs? 다리 하나를 부러뜨려야 된다는 얘기니? No, it's expression meaning. 뭐 여기에 meaning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를 끊어읽기로 설명할 수 있죠. 그렇죠? 됐습니까? It's an expression meaning, I hope. 그 다음에 meaning 뒤에 뭔 얘기가 있는지 뻔하죠. I hope you do very. 뭐니까? I hope you do very. 뭐니까 여기에 뭐가 생겼댔어? 완벽한 문장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그렇죠. 대신 생겼죠. Meaning that. 아? 이 대신에 that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도 물어보겠죠. That's an expression 가능한지 아닌지. 그 다음에 meaning 대신에 그쵸? meaning 대신에 요거 meaning이 할 역할을 두 단어로 할 수도 있죠. 그쵸? 생각해 보시고요. meaning 자리에 어떤 두 단어로 meaning이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죠. 됐습니까? 이 시간대가 얘들이 저녁 먹기 전에 뭐 놀러 가고 싶은 시간대인가 봐. 나중에 전화해 씨. 오케이, 자 그래서 돋보기 드려보겠습니다. I have to sing.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I must sing이겠죠. 뭐 표현하기 하기죠. 뭐뭐 해야만 한다. 오케이, 그래서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 했다라는 표현은 I had to였죠. 그렇죠? must 갖고는 표현이 불가능하고요. 자, 내가 이제 had to를 설명할 때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고 실제로 했었다라 그랬어. 그렇죠?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는데 했어라는 표현은 뭐라고요? had to. 됐습니까? 근데 과거에 해야만 했는데 안 했다는 뭘까요? 과거에 해야 되는, 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안 했어. 걔들 같이 놀러 갔어야 된다. Should have PP죠. 알겠어요?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게 had to do는 과거의 의무와 의무를 표현함과 동시에 과거에 그 일을 했다란 얘기입니다. 근데 I should have PP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해야 했는데 안 했어 라는 뜻이라는 거 알겠습니까? 네. 고1 올라갈 때 되니까 이런 것도 배우죠. 해야 했으며 했다와 해야 했는데 안 했다의 표현 방법이 다르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reak a leg. Break a leg의 뜻을 뭐 break a leg 대신에 쓸 수 있는 것도 알아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거 그래서 이건 뭐해? I cross my fingers for you 라는 표현. I cross my fingers, cross my fingers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I cross my fingers for you. 두 단어로 하면 얘들 break a leg도 그렇고 I cross my fingers for you도 그렇고 두 단어로 하면 뭐? good luck 됐습니까? 행운을 빈다. I wish you good luck. 여자애가 표정이 어떻겠어? break a leg 이란 말을 듣고 지금 what do you mean I have to break one of my legs 했으니까 표정이 매우 그렇죠, 심각하다. 자, 얘가 하는 감정 이제 그러니까 이때 뭐 여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로 가면 감정이 어떨지도 파악해야 된다며. 그렇죠? 그럼 이때 감정은 영어로 표현하면 embarrassed. R 두 개지. embarrassed죠, embarrassed. embarrassed의 뜻은 당황스러운. 됐습니까? embarrassed 하겠죠. 됐습니까? 당황하며. Do you mean I have to break one of my legs? 뭐라고? 네 말은 내가 다리 한쪽을 부러뜨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 No. It's an expression meaning I hope you do well. 그래서 it은 that으로 바꿨을 수
있죠. 인칭 대명사니까. That's an expression. 이시든 되시든 가리키는 건 break a leg이고요. Break a leg is an expression. 아, break a leg이란 말은 표현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mean의 뜻이 뭐니까? 의미하다니까. 여기에 있는 이 expression, 표현이 의미를 하는 거야? 의미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이 의미를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거야? 가지는 걸 당하는 거야? 라고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러한 뒤에 나온 I hope you do well 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관계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자리에 절대로 멘트 같은 거 오면 안 돼요. 됐습니까? 이러이러한 의미를 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생긴 내가 이제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이런 표시를 하고 여기에 ing가 붙어 있으면 이거는 문법이 어디 문법 주소가 어디야? 이거죠. 분사의 명사 수시. 됐습니까? 그래서 분사가 현재 분사일 수도 있고 과거 분사일 수도 있는데 앞에 꾸밈을 받는 expression이 뒤에 나오는 mean을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 꼭 챙기라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The mountain covered with snow야? covering with snow야? 당연히 snow죠. The mountain surrounding 구미야? surrounded 구미야? surrounding 구미라 했죠. 구미를 둘러싸고 있는 산이니까 surrounded 뜻이 둘러싸다기 때문에 그때는 ing형이 와줘야 되는 거라 했어요. 오케이. 금오산 is the mountain surrounding 구미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금오산은 구미를 둘러싸고 있는 산입니다. ing형이 와야 될지. 그러니까 분사의 명사 수식에서 여러 가지 문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조심해야 될 게 능동의 관계인지 수동의 관계인지에 따라서 현재 분사 쓸 건지 과거 분사 쓸 거인지라는 거였고요. 얘를 두 단어로 뽀개면 which means로 바꿔 써도 되겠죠. 그렇습니까? It's an expression which means. 그렇습니까? 그래서 분사의 명사 수식을 관계사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또 다른 질문 다른 질문 하면 여기에 meaning 앞에 뭐가 생략됐다? which is가 생략됐다고 봐도 되겠죠. which is meaning. 됐습니까? 또는 which means. 그다음에 that I hope you do well. 됐습니까? 네가 잘하기를. do good 하면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do good이라는 표현도 있어. 근데 그거는 무슨 뜻일까? do good. 나아지다. get better. 그렇죠. 선행을 하다는 얘기겠죠. 이거 착한 일을 하다. 착한 일을 하랍니까? 아니죠. 잘하라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돋보기 살펴봤고요. 그래서 여자애는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아. 뭘 해야만 돼? 노래를 해야만 되죠. 그렇죠? 어디에서? 영어 팝송. 그렇죠. 학교 영어 팝송 대회에서. 됐습니까? 니네 뭐 초등학교 때 옛날에 뭐 문장총과 뭐 뭐 하대. 됐습니까? 예, 그랬더니 다리나 부러뜨려라가 아니고 됐습니까? good luck이란 말을 break a leg, cross my fingers 했어요. 그래서 당황하며 다리를 부르라고 했더니 그것은 내가 네가 잘하기를 희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예, 만나봅시다. 그래서 뭐 여자애는 뭐 팝송 대회 나가는 거야? 남자애가 팝송 대회 나가는 거야? 여자애가. 됐습니까? 그래서 남자애는 행운을 빌어주고 있고 행운을 빌어주는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애가 당황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카드 안 찍혀. 뭐야? 오케이. 그래서 뭐래요? Where? At the school's English pop song contest. 됐습니까? 그랬더니 남자애가 뭐래요? Wow, break a leg. 다리 부러뜨려라. 그랬더니 what? 이러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자가 뭐 what do you mean? I have to break one
그쵸. 이거 뭐 one of my leg 하면 안 된다는 거 꼭 얘기해야 됩니까? 그 확인하면서 내가 뭐라 그래서 one of the book, books money books 됐습니까? 반드시 복수형. 오케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것은 표현이야. 이러죠? 표현은 표현인데 어떤 의미하는 표현이죠. 뭐를 내가 바란다라는 표현이죠. 누가 뭐 하기를 잘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이야. 그래서 보이가 No, it's an expression meaning I hope you do well. Meaning I hope you do well.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간단하니까 금방 갑시다. 자,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칭찬을 하는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listen and speak 2니까 지금부터는 바람 표현하기죠. 뭐 했으면 이라고 바라는데 잘 안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보이가 뭐래요? Wow, you really dance well. 그랬더니 춤추던 애가 Thanks, I love dancing. In my family is good at dancing. Dancing. 집에 가면 엄마 아빠 막 저 첫 막 저 돌리고 돌리고 있는 거죠 막 붙들고 그렇습니까? 동생 막 저 등 목으로 튕겼다가 막 일어났다가 막 이러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까? 막 돌고 헬멧 쓰고 막 뱅뱅 돌고 있고 막 이럽니다.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Really, your parents dance well too? 그랬더니 yes, they are also good singers. 다 해라 다 해. 됐습니까?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What a family! 이러겠죠. What a family. 뭐 여기 있잖아. 느낌표. What a family. 그런 다음에 I wish I could dance like you.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디? Wish, 그렇죠. I could dance like you. 오케이. 그러면 이제 좀 이따가 돋보기 할 때, 아니죠, 형광펜 할 때 이제 여기다가 you 다음에 but 블라블라 하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뻔한가? 여러분도 이제 닳고 달았네요. You really dance well. Thanks, I love dancing. Everyone in my family. 뭐 여기에 구조가 끊어있게 하면 이렇게 되죠. Every 하고 is는 너무 우린 제법 잘 어울리죠. Everyone is good at dancing. Be good at 했고요. Everyone in my family dances very well. 이 말이죠. Really, your parents dance well too? Yes, they are also good singers. What a family. What a 다음에 F로 시작하는 단어라든지 뭐 W로 시작하는 단어라든지 T로 시작하는 단어 이런 거 넣을 수도 있겠죠. 그쵸? 됐습니까? 뭐 A도 있을 수 있고요. 그쵸? 뭐 많죠? 뭐 한두 개 있습니까? 그 다음에 I wish I could 뭐 I wish 다음에 대생각된 거 뻔하고요. I could dance like you. 오케이. 자, 그래서 뭐 특별한 거 없으면 비구대 나왔고요. Everyone 단수 취급한다고 말하도록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What a fantastic family. What a wonderful family. What a terrible family는 아닐 거고 What a terrific family, what an amazing family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무슨 문? 감탄문. 그렇죠. 감탄문이죠. 그래서 감탄문을 시작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로 시작하는? What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How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처럼 뭐가 있으면?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you are가 생략됐죠. What a family, you are. 주어 동사는 감탄문에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장에서는 주어 동사가 없으면 문장이 아니라더니 감탄문은 어차피 누구를 보고 얘기하는 건지 알고 있기 때문에 감탄하는 부분만 강조해서 앞으로 땡겨놓고 그게 주어 동사는 아닙니다. 늘. 됐습니까? What a family you are. I wish I could dance like you, but I'm sorry. That I can't dance like you. 나는 죄송합니다가 아니고 유감이죠. I regret that I can't dance like you. 그래서 너처럼 못 쳐서 나는 유감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춤 잘 추는 애는 보이야, 거리야? 거리죠. 그렇죠? 걸 내 집안 식구들은 모두 다 춤을 잘 추고요. 부모님은 뭐까지도 잘해? 그렇죠. 노래까지 잘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부러워해? 보이가 부러워해? 거리 부러워해? 부러워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바람을 말하고 있는데 노래 잘하고 싶대죠. 그렇죠. 너처럼 춤 잘 추기를 소망한다. 됐습니까? 만나봅시다. 이거 뭐 가릴 수 있는 방법 없나? 설마? 왜 이랬어 아저씨. 보내야 되겠다. 왜 이러셨어요? 자, 그래서 먼저 얘기하는 건 춤 잘 추고 있는 애가 얘기하겠어. 춤 추는 걸 보는 애가 먼저 얘기하겠어. 그게 보이다, 거리다? 보이다. 그렇죠. 보이가 얘기하겠죠. 그래서 보이가 와우, you really dance well 되겠죠. You dance really well 해도 상관없고요. You really dance well.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고맙다고 일단 칭찬해줬으니까 고맙다고 한 다음에,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가족 자랑질을 하죠. 됐습니까? 다 잘해. 됐습니까? 자, 그래서 really 잠깐만 두 개 같네. 오케이. 그랬더니 여자애가 thanks I love dancing. 그래서 everyone in my family is good at dancing. My family is good at dancing. 다 잘해. 그랬더니 이제 really 한 다음에 your parents dance well too. 그죠. 원래는 do your parents dance well too 였는데 이렇게 대화체에서는 주어 동사 굳이 의문문 안 만들고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Your parents dance well too. 그랬더니 뭐 그렇고 뭐까지 잘한다는 얘기 하죠. 노래까지 잘한다. 그래서 거리 말하기를 yes. They are also good singers. Great singers 인가요? They are also good singers. 훌륭한. They are good at singing. They are good singers. 이거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거 뭐, 이 중1 때 기억나십니까? 잘하는 거 표현하기. They can sing well. They are good singers. 기억나십니까? They are good at singing. 이런 것들 했었죠. 오케이. 그랬더니 뭐 부러워하면서 나도 그렇 난 너처럼 하고 싶다. 감탄문 나오네요. 그래 감탄문은 뭐? What a family you are. 한 다음에 I wish I could dance like you. But I'm sorry I can't dance like you.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살펴보면 될 듯 하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려갔어요. 헤이, 저런 저거 뭐 물을 많이 마셨나 왜 저래?